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여러 가지로 접자리가 지금 이거 여기서 보시면 피라미드처럼 생기지만 숲속에 들어가시면 생선의 꼬리처럼 생겨요. 그래서 피라미드처럼 보이고 마차프차레라고 마차프차레라는 뜻이 생선의 꼬리. 이거는 세계 미봉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아름다운 봉우리 중에 세계 하나다. 아름다운 네. 세계에서 3대 중 하나. 물레리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길이 험합니다. 누구? Welcome to 안나푸르나 컨저베이션 에어리아 이런 간판이 보이네요.
나야프에서 울릉으로 올라가는 산길입니다. 거리상으로는 11km가량인데 1시간 남짓 걸린다고 합니다. 시속 10km 정도로 가는 건데 요즘에 길이 더 나빠져서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냥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트레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려오는 사람도 많고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포터가 짐을 메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골짜기에 있는 힐레, 힐레라고 그랬죠, 여기가? 힐레 마을입니다. 계단식론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집들이 저 산 위에까지 쭉 꽂혀 있습니다. 반단티에서 고래판이로 가는 6.3km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반단티에서 고래판에 가면 거기서
푸니힐로 내일 아침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 앞에는 지금 말이 가고 있습니다. 말을 아마 두 자녀를 말 위에 태우고 엄마 같은 사람이 말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말이 가끔 말을 안 들면 뒤에서 회초리로 때려주곤 합니다. 말도 이런 오르막길을 오르는 게 쉽지 않겠죠. 저는 말 뒤를 따라서 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단티를 떠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근데 숲길입니다. 그늘이 져서 비교적 이렇게 걷기는 수월합니다. 조금씩 오르막길이 나오고, 이제부터는 또 계단이, 또 높은 계단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의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도 따라옵니다. 굿모닝. 가이드가 힘들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단티에서 고래판위로 가고 있습니다. 말의 뒤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단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탄한 길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에 검정개가 말을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제가 걷고 있습니다. 저기 흰 말이 보이죠? 어린이 둘이 타고 있고요.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산 위에 어느 마을이겠죠. 지금 이곳만 해도 해발 2000 몇백 미터 되는데, 오늘 목적지가 한 2900 정도 됩니다. 알고 보니 낸지 파티 리버사이드 레스토랑 주인이었습니다. 렌지 타티 리버사이드 레스토랑. 렌지 타티 잘 모르겠습니다. 리버사이드 레스토랑 주인이었습니다. 여기도 저기 있네요. 여기 가게를 지금 물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게의 운반수단인 것 같아요, 이 말이. 한 시간쯤 왔죠, 이제? 한 50분 왔어요. 50분? 하여튼 10분만 쉬고 갑시다, 그럼. 50분 왔으니까 10분 휴식하고 다시 또 올라갑시다. 마차 부차례 꼭대기가 구름 속에
가려졌네요. 아, 한나프로나 남봉은 잘 보이고요. 드디어 푸니엘입니다. 푸니엘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푸니엘 3210m, 고래판이 2874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이 푸니엘 3210m, 고래판이, 그리고 밑에도 같은 높이, 또 고래판이 높이가 적혀 있고요. 푸니엘 퍼블릭 비지터 스파크 에어리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저 위에 전망대는 좀 더 잘 보라고 아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뭐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봐서 뭐 산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푸니엘 전망대 모습입니다. 전망대가 있고요. 감시 초소 같기도 하고요. 왔다는 표시고, 저기 다올라 길이가 표지판 뒤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가 가장 히말라야 봉우리들을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특히 아침에 일출이 멋있다고 해서 일출 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올라올 계획이 있는데, 원래 내일 아침에 올라올 것이지만은 오늘 고래판에 일찍 도착해서 제가 푸니엘에 한번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 푸니엘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가야 내일 아침에 아침에 깜깜한데 새벽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경치를 놓칠 수가 있고, 또 새벽에 올라와서 날씨가 나쁘면 또 이 봉우리들을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우리들을 미리 사진에 담아두자 해서 좀 무리를 해서 고래파니에서 원래는 오후에 쉴 계획이었지만은 점심 먹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그 봉우리들을 쭉 찍고 있습니다. 마차, 포차레, 아나프로나 남봉, 다발라길이 이렇게 쭉 눈앞에 아주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무척 아름답고 아주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여기는 히말라야 푸니엘 전망대입니다. 히말라야에서의 세 번째 아침을 푸니엘 전망대에서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 푸니엘 전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서 제 뒤에 있는 마울라 길이가 아주 해안 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여기 올라왔었는데, 어제도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그 날씨 속에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푸니엘 전망대에서 내려가서 이제 다시 우베리를 통해서 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여기 고래판에 와서 두 번씩이나 푸니엘에 올라왔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